MBC 가요 베스트 아름다운 도시 동해에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수 씨와 여러분 함께하세요. 별이 유난히도 밝은 오늘 이 시간이 가면 그대 떠난다는 말이 나를 슬프게 하네. 이 밤 다 가도록. 가요 베스트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조영구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신지 씨. 네. 우리가 동해 시민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가요 베스트가 동해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약속을 꼭 지켜드린다는 의미에서 첫 곡도 약속으로 저희가 선택을 해봤어요. 그래요. 원래 임병수 씨는 출연 예정이 없었는데 우리가 일부러 약속 노래 불러달라고 우리가 초청을 했잖아요. 그랬어요? 잘하셨어요. 잘했죠? 네. 자, 우리 신지 씨, 다시 이렇게 동해를 찾아보니까 네. 어떤 마음이 드세요? 동해는 일단 뭐 자랑거리가 너무 많은데요. 일단 산 좋고 물 좋고 공기 좋고 사람 좋고 동해의 발을 한번 딱 내딛으면 그 매력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일단 뭐 동해에 딱 오시게 되면 쌓였던 스트레스가 다 날아갈 것 같은데 네. 근데 살다 보면 근심 걱정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네. 어떻게 하세요? 저는 신나는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요. 부르고. 그리고 그 신나는 노래 춤을 추기도 하면서 스트레스를 좀 날리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근심 걱정이 있는 분들은 지금부터 가요 베스트 보면서 신나게 춤도 추고 노래도 따라 부르면요. 여러분 행복해질 겁니다. 우리 가요 베스트가 책임지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무대는요. 여러분들의 스트레스도 날려드리고 그리고 좋은 추억도 만들어주실 임병수 씨의 무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아름다운 3인 3색의 매력을 가진 그녀들입니다. 삼순이의 무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중심 가요 베스트 아름다운 도시 살맛나는 도시 동해에서 함께하고 있는데 자 신지씨 요즘 100세 시대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 저는 음악만큼 좋은 비결이나 친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럼 네. 어떤 음악을 들으면서 살면 좋을까요? 내가 쉽게 당할 것 같냐 내 노래 착한, 착한 여자 아니에요? 네. 조영구 씨 사랑벌. 그래 그래. 우리 착한 여자 사랑벌 들으면 좋아요. 자 정말 여러분 음악만큼 좋은 친구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음악을 통해서 여러분 건강을 챙기시기 바라고 우리 가요베스트도 좋은 음악 많이 선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분의 무대가 준비되어 있죠? 그런 의미에서 100세 인생의 주인공이시죠. 100세 여러분 인생. 이해란 씨를 박수로 맞아주세요. 세상에서
맞습니다. 역시 고향이 좋긴 좋아요. 예,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고 예, 하늘과 땅이 맞닿는 우리 강원도하고도 동해시에서 여러분들을 만나뵈니까 너무도 반갑습니다. 앵콜송으로 신곡입니다. 예, 네? 100년의 길이요? 그래요. 여기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그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100년의 길만 가시길 바라면서요. 신곡 100년의 길 들려드리겠습니다.
아직도 내 처지는 그대로인데 까지 노래하면서 이렇게 엄청난 박수와 함성을 받아보긴 처음입니다. 동해의 시민 여러분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강혜연 씨가 준비한 무대입니다. 왔다야.
한인 가요 중심 가요 베스트. 아 정말 신명나는 분들과 함께하니까 우리가 너무 행복한데, 저는 신지 씨 제 노래 네. 사랑 걸 부를 때 진짜 행복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 동해 시민 여러분들이 열정이 대단하신 건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로 열정이 대단하신지 몰랐어요. 저 조영구 씨 노래 부르고 내려오셔서 우시는 줄 알았어요. 반응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큰 사랑 잊지 않고요. 동해 시민 최고예요. 자 이렇게 신명나고 정말 흥을 즐길 줄 아는 분들, 자 어떤 분의 무대를 소개하면 좋을까요? 네, 분위기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으니까 그 분위기를 잘 이어가 주실 분이 무대를 준비하고 계세요. 그렇죠. 이분의 아들, 딸이 다 가수인가 아세요? 네, 이분이요 트로트를 엄청 사랑하셔서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란 아드님, 따님이 트로트 가수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 그래서 트로트 집안으로 굉장히 유명한 맞아요. 이 트로트 집안의 든든한 버팀목 그래요. 소명 씨가 무대를 준비하고 소명 씨,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자, 우리 신지 씨도 만약에 자녀분을 낳으면 가수 시킬 거예요? 일단 결혼부터 하고요. 그렇죠. 빨리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여러분 소명 씨의 무대를 큰 박수로 만나보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아, 소명과 김정호, 김정호와 소명은 여러분의 최고 친구입니다. 동해 시민 여러분,
최고 친구라는 노래 많이 들어보셨나요? 고맙다 친구야, 사랑한다 친구야. 오늘은 술이 너무 달다. 요즘 노래교실에서 넘버원입니다. 여러분 같이 괜찮아요? 네. 예, 그럼 이번에는 여러분을 위해서 이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최고 친구 보내드리겠습니다. 닿는 곳마다 매력적인 도시 해오름의 고장 동해에서 가입해서 함께했습니다. 자, 여러분의 큰 사랑이 있지 않겠습니다. 신지 씨 함께하시면서 어떠셨어요? 아, 조영구 씨한테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네, 무엇보다 동해 시민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좋은 추억 안고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여러분에게 마지막까지 좋은 추억을 만들어줄 명품 가수 한 분이 오셨죠? 아, 가요베스트에 귀한 걸음을 해주셨고요. 네. 제가 너무 사랑하는 원조 걸크러쉬, 네, 영원한 꽃사슴 노사연 씨가 마지막 무대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 멋진 시간 되시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사랑벌의 저는 조용구였고요. 네, 착한 여자 신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살다가 평생 바쁘게 걸어왔으니 다리도 아픕니다.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 내 얘기를 조금만 들어준다면 갑자기 세월의 한복판에 덩그러니 혼자 있진 않겠죠.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걷는다 해도 꽃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우리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직접 만나고 해서 너무 반갑습니다. 사랑하고요 여러분들. 아마 여러분들이 다 좋아하실 노래를 골랐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죠. 화이팅 만남. 후!
되었어 있기에 너무한 나의 운명이었기에 바랄 수